이번 시간은 51페이지에 기초조사 등의 생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략이란 말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한 줄 밑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기초조사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시험에 어떻게든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게 됩니다. 사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가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계된 사항이 아홉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이 자체가 국토계획법의 전체 체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과 결정 그리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입안하고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단의 노른자와 흰자 나누게 되면 그게 지단인데 그 지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함께 보시면서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달리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저 환경성 검토는 한 달만 한다? 1년 12달 한다. 1년 12달. 4개월에 걸쳐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시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으로 이 장기 발전 방향은 흔히 비전이라 표현하고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입니다. 저 꿈은 사소한 경미한 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옆에 친구는 재벌 되겠다 하지만 바로 옆에 친구가 조그만 회사에 또는 부모가 하고 있는 자영업을 승계해서 그 회사 키워나가겠다 그런 꿈 가지고 있다 해서 재벌이 아니라고 해서 사소한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 실천하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거나 결정할 대상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특정 절차,
기초조사 생략하는 것 가능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필요한 기초조사, 공람절차, 지방의회 의견청차, 의견청취 각각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국방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 심의에 대해서도 절차 생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특별히 기초조사와 관련된 토재 환경성 검토 포함하여 절차 생략 가능한 사유를 함께 봐놓습니다. 4번 찾았습니다.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추천없습니다. 그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 추천없습니다.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 추천없습니다. 지역 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 추천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에 12m 이상 동그라놓습니다.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없는 추천없습니다.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것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대로 대체 추천 없습니다. 6번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6개를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6개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우리 이 절차 생략하는 건 일반적인 공부 과정에서 공부해야 된다.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되는 절차 생략은 실제 학원 수업이라고 하면 정상적 학원 수업하게 되면 5월, 6월 달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1, 2, 3, 4까지는 이걸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상황인 만큼 절차 생략 사유를 모두 하고 있지만 얘는 아주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 체계 잡아지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6가지로서 얘를 시험 볼 때까지 대타, 시비, 나, 도, 해라 기억해 놓습니다. 야구보다 보급이 되면 대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 번호가 12번인 등번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 도, 해입니다. 대타, 시비, 나, 도, 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행위 제한이라는 규제가 그대로 대체된다고 하면 그 규제는 변경된다 그대로이다. 그러면 현 상황 그대로 행위 제한 규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돈 많이 드는 기초조사는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변화되게 되면 변경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되지만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3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걸 보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계획과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넘버 3에 해당되는 상위 법률인데 저 국토계획법은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전국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계획법 이후에 정상적인 순서라고 하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토지 중에 도시개발사업만 다루게 되는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과 비교해야 되는 다른 법률은 죄다 특별법적 성격 가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타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과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이반시의 기초조사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로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11, 12 과정을 공부해 보셨다고 하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란 말 쓰게 되면 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폭 12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는 왕복 2차선 도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많이 가격 오르겠습니까? 그닥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닥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 목적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기초조사는 따로 실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폭 10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을 아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같이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도로 설치 계획을 받는데 도로 용지 한가운데 땅 구입하시면 나중에 수용당하시거든요. 그때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십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에 투자해야 되지 엉뚱한 곳 투자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는 폭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을 아시면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도해 나대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체 면적 중에 나대지의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98% 이상의 이미 개발사업 완료한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지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98% 이상의 대지에 건물 들어섰다고 하면 충분한 측량자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게 되면 이 도심지 한가운데 천연기념물 할 일 없죠. 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해제를 위한 경우라면 새로 만드는 것이다.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해제는 2020년 7월 1일 날 전국의 많은 토지가 일몰제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고땡땡 변호사님을 이야기 드리는데 이분이 용산에 공원 용지를 10년 전에 구입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10년 전에 구입하게 되었을 때 대충 40억 정도 투자해서 사셨는데 아마 대출받은 게 한 35억 정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초쯤에 용산구에서는 용산구에 몇 없는 공원 용지를 이분이 취득하신 것 알고 얘를 430억에 대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내년 7월 1일 날, 아니, 올 7월 1일 날 도시군 계획설 일몰제에 따라 얘가
풀리게 되면 한 700억 이상은 되게 될 겁니다. 나는 300억 손해보면서 용산구에 판다? 아마 이분이 교육감 되셨다고 하면 아마 파셨을 텐데 그럴 분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이 공원 용지가 풀리게 되게 되면 이분은 대박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이런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으면 이 계획도로도 법에서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로에 접한 땅은 대지로 취급해서 거래했는데 7월 1일 날 일몰제에 따라 이 계획도로가 모두 해제, 폐지되게 되면 이 땅은 이제 대지입니까? 맹지입니까? 맹지가 됩니다. 맹지가 되면 완전 쪽박 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 날 이런 일이 현실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타치비 나도해 특히 해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 기조사 생략 사유를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까?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기본 다 닦아놓고 천천히 하시는 겁니까? 다 닦아놓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만 가늠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위 1부터 7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바로 대타 12 나도회입니다. 대타 12 나도회에 해당되게 되면 환경성 검토 한다 생략한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 그냥 보십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데 얘는 사드 배치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1부터 7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얘는 대타 12 나도회입니다. 여기 대타 12 나도회 폐지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른 법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경우 도심지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하실 이야기지만 2번 도시군관리계획 이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5년 줄만 쳐놓습니다. 최근 적성평가 실시했다면 또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해놓습니다. 주상공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6번 도시개발사업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이 대타 12 나도에 제외한 방금 출시인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재취약성 분석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번 1부터 7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얘는 대타 12 나도에이죠. 그리고 2번 5년 줄만 쳐놓습니다. 최근 5년 토지 재취약성 분석 실시한 경우는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옆에 제목에 공남이라는 거 찾으셨죠. 여기 공감은 공고 열람을 줄인 말인데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 그래서 열람 기간이 14일인데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의견 청취 절차 바로 밑에 표가 있습니다. 공남 찾았습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열람 기간은 며칠이다? 14일. 3번, 4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찾으셨는데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이반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이반 시에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며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의회 의견청시는 박스에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얘는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십시오. 얘를 외우면 재정치 아니십니다. 얘가 한 2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찾았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찾으셨죠. 얘는 28회 때 한번 출제했는데 지금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딱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단독 문제 못 만듭니다. 근데 28회 때는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다섯 가지로 눈에 보인 적이 있어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잘못 출제해서 전부 정답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올해 전부 정답 처리되는 문제가 많으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맞춘 문제가 전부 정답 되면 눈에 피눈물 나시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누구만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부터 시가조정구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이사가 지정 변경하지만 앞에 국가계획이란 말 붙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되면 2, 3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이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결정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는데 이 협의, 심의는 입안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결정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결정에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협의, 심의 생략 사유가 박스에 쭉 나옵니다.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말리겠습니다. 대신 이거 공부하시면 떨어집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얘는 대충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 그 개념만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가 건너뛰자고 하는 것 열심히 한다? 혼자 열심히 한다? 안 해야 된다. 예, 합격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제일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는 고시 열람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시는 행정 아니 법률행위,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준법률행위이지 고시는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라 표현하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결정과 고시는 서로 차이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고시는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현재 입안권자는 딱 세 개입니다. 지역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는 관할 관청이 입안권자이고 세 개 빼고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 페이지에 이번 송부 열람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 시군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이 열람 줄만 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열람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시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입니까? 결정 고시한 이후 열람시켜주는 사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열람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히 열람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계속 보자고 하면 담당 공무원 귀찮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토대로 어디가 개발 예정지인지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나면 딱 30일만 보여주고 말아버립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내가 이번에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 땅에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설이 예정되어 있는지 나한테 직접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지라도, 50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지라도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열람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토지에 도로나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런 토지와 관련된 이력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걸 시군구에서 발급받아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어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볼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효과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대상 특광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와 관련되어 누가 입안권자이고 누가 결정권자이며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보셨고, 그리고 이 구체적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에는 토재외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기초조사, 공람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언제?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 발생하는 것은 언제부터?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초일 불산입 원칙을 공부하시는데, 생일 빼고는 초일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과거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그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게 되면, 이 사이에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원이 아닌 사람이 농림지역일 때 아주 싼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냥 액면상 싸게 처분하고 원래 가격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나라에 세금 신고하는 것 좀 적게 하려는 사람도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이 농림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뀌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취득하게 되면 폭리치하는 분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고 그 효력은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날 발생한다.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형도면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지형도면 작성 고시 찾으셨죠? 그리고 1. 지형도면 작성. 결정권자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반권자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반권자가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그래서 이반권자가 관할 관청인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 세 가지는 이반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기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유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지형도와 지도를 구분해놓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쯤 있는지 지도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어서 500m, 1km 되는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도서관 가기 위해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산이 하나 있고 하천이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서관 가게 되면 그게 1박 2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지도에는 이런 산이나 하천의 존재를 표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지도라 하고 가끔 등곳은 표시하며 산의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표기한 것이 있다면 걔가 지형도이고 이 지형도에 집원 100번지 101번지 이런 표기가 가져 있다면 그것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디에 학교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 그게 표기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다?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기재하면, 표기하면 그게 무엇이다?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지형도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어머니입니다. 국도. 국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위반 추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형도 위반권자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국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때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은 누가 한다? 위반권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지형도면 승인 찾으셨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또는 군수나 지문서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누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그리고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제외 줄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 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지형 도면 고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승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한 자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고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고시해버립니다. 도지사의 승인받고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지금 3회 지역노동 고시는 이반권자 고시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고시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그래서 지역노동 작성은 이반권자가 하고 고시는 결정권자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처분의 성격 가지는 것으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착수한 자는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에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기득권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기득권은 예외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원칙만 그냥 보고 가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한 자 추정했습니다. 두 줄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착수한 자는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외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옆에 페이지에 4.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사셨죠. 1번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특광 시군은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내 마음에는 몇 글자로 보입니까? 다섯 글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고 공포부상 몇 번 나온다? 다섯 번. 그냥 지금은 다섯 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반권자, 결정권자, 주민의 이반 제한, 구체 절차,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보시면서 효과에 관한 부분까지 정리하시는 게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매년 우리 시험에 하나, 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 지구, 구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